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속화 1,500살입니다. 됐어요. 네. 네, 1,500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말띠 분들 성향은 되게 드세다고. 좀 세죠. 네. 성격 많이 세신가요? 세죠. 와. 참아서 그렇지. 내놓으면 보통 아니죠. 다들. 네. 그걸 다 내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참는데 네. 건드리면 정말로 거기도 폭발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와. 말띠들이 좀 세요. 아. 전체적으로. 오늘 시간은 이제 말띠랑 양띠, 양력, 예. 6월 운세 예. 말씀 부탁드리고요. 양띠는 착하신데 은근히 고집 세고. 아, 양띠 분들은요? 고집 있어요. 아이고, 미안하지만. 네. 똥꽃 같은 게. 31세 네네. 말띠 경호생 분들부터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1세는 네. 원래 조금 사고수. 사고수가 있어요? 정자년. 경호생이잖아. 아. 조금 부딪혀서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 충이 있어요? 선생님? 예. 그래서 어딜 가시든지 조금 조심하시고요. 네. 싸움도 조심하셔야 되고. 싸움? 예, 관제도 좀 보여요. 네. 관제라는 건 뭐, 사고 나서 또 경찰서도 가게 되잖아. 네. 그렇게도 되고, 시비. 친구랑 이렇게 우연히 또 사고 나서 옆에 있다가도 또 어쩔 수 없으면 또 같이 가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경호생 31세는 네. 조금 모든 걸 참고 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모든 걸 그냥 아유 그냥 너가 맘대로 해라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네.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네. 같이 싸우지를 말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아. 오늘 부딪힐 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잘 다투게 되고 네. 형제간에도 다투게 되고 멀리 안 가도 옆에 직장에서도 다투고 애인 친구간에도 조금 다투게 되고요. 네. 그게 좀 있습니다. 원래 운이 올 한 해 동안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4월 달에도 약간은 비치는데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안 좋구나 조금 조심하면 괜찮게 넘어가면 맞아요 선생님. 일부러 뭐 싸움하려고 별로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시비가 걸리고 근데 내가 그거 생각 안 하면 네. 내가 안 좋다는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가다가 무방비 무방비 상태에서는 성질 나면 그냥 내가 정입하다 보면 악해서 또 옥하는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그거 아는 거하고 틀리는 모르는 거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천지 차이겠네요. 네, 알면 아 나 이거 참으라 그랬지 나 참을 거야 이러고 네, 맞아요. 참아서 넘어가면 사고 수가 없어요. 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미리 알고 있다가 아 이건가 보다 내가 싹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없어요. 네. 모르고 있다가 나 정입한데 저것들이 저거 저 진짜 이래가지고 싸움 네. 나잖아. 네. 그러면 경찰서 갈 일이 생기고요. 그 원래 조금만 모든 거 친구 애인 뭐 집에든 그래 그렇게는 나는 그냥 모른다 이게 모른다는 식으로 가면 싸움이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다툼이 자꾸 생겨요. 아. 그리고 크게도 생길 수 있고 작게도 생길 수 있고 네. 교통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두 가지만 특히 명심하시면 원래 좋겠네요. 특히 서른한 살들은 운전하는 거 인사사고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서른한 살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일단 조심하세요. 네. 네. 그 중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네. 나쁜 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보이는 게 인사사고수도 보이는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되고요. 4월달 운세는 그냥 잘 넘어가면 돼요. 네. 5월달도 윤달 4월 말씀하신 거죠? 윤달에 네. 이 경호생들은 윤달이 네. 더 안 좋아요. 네. 윤사월이고 음력으로는 네. 윤사월이고 양력으로는 6월달이거든요. 네. 양력으로는 6월. 윤사월이 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모든 걸. 그거만 하면 무난하게 넘어가요. 네. 내가 조심을 지킬 거 지키면 네. 무난하게 넘어가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럼 괜찮아요. 1년 잘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를 알고 지나가면 괜찮아요. 네. 예. 43살 무운년 말띠생. 네. 이분들은 그래도 운이 괜찮아요. 아주 나쁘진 않고 네. 말띠들이 원래 전체적으로 운세가 조금 약한데 43살은 그래도 운이 좀 들었어요. 네. 어? 대운은 아니더라도 운이 좀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음력으로 3월달 4월달은 좀 안 좋으라 그랬는데 6월달은
음력으로 4월이 윤사월이 들어서 6월이 4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괜찮아지세요. 그런데 윤달에는 조금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실 것 같고요. 네. 크게 좋을 일, 크게 나쁠 일은 무호생은 없어요. 사고수도 안 보이고 괜찮아요. 네. 관제 시비도 안 보이고 43살은 31가 좀 그렇게 독하게 보이고요. 네. 43살은 4월달 운세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전체로 봐서도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시고요. 운세가 좋게 들어오는데 올해 해운으로 43살이 운세는 참 좋게 들어오는데 올해 해운으로 좀 이렇게 경자년하고 안 맞아서 네. 그래서 운세가 좋게 가지를 못하고 무난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네. 43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네. 예, 그냥 뭐 아무 사고 없이 예,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55세 병원년 말띠 네. 이분들도요 말띠 중에 굉장히 센 말띠거든. 네. 이분들이 옛날에 엄마들이 백말띠도 있고 정말도 정말 적색 네 적색 빨간 네. 말 있어 봤어요? 빨간 말 네, 본 적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빨간 말 있고 네. 그러는데요 이 55세들이 굉장히 기가 세요. 아. 빨간 말 백말 네. 산신도 네. 백호 산신이 굉장히 세요. 아, 백호 노란 산신 있잖아. 네. 그 황금 산신은 조금 약하고 그 똑같은 둘이 산신이 있어도 우리가 모시는 신도요. 네. 백호 산신이 세요. 네. 굉장히 세요. 아. 그냥 산신님보다 백호 산신 더 세요. 네. 우리 모시는 것도. 아, 그럼 선생님 신복으로 치면 노란 신복하고 하얀 신복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얀 게 불사신이 불사. 네. 네. 그러니까 센 거거든요. 산신도 백호 산신이 세요. 말도 백말이 이 지금 55세가 백말도 있고요. 네. 정말도 있어요. 좀 특이하잖아. 네. 세요. 엄청 세요. 사주가 세요. 이 사주 센 중에 네. 이 사주 센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돈복이 많은 사람 엄청 많고 없는 사람 또 고생이 많고. 근데 너무 성격이 보통 아니야. 네. 앞질러 가고 남을 앞질러 가고 남을 좀 누르라는 성격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면 자기 성격을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돼. 네. 조절이 안 돼. 그지만 내가 성격이 이런 걸 자기 자신은 모르거든. 네. 남이 너 나쁘다 이렇게 해야지 알지. 모르잖아 자기 자신 타고난 거를. 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성격이 조금 죽이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원래 이분들이 좋은 사람은 좋겠지만 또 관제가 보여요. 관제가요? 네. 이 병호생들이 굉장히 사주로 세게 타고나서 원래 경자년 해운으로도 굉장히 센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설날부터 사람 죽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전세적으로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지구가 폭발하고 뒤집어지는 해라 그랬어요, 전해부터. 경자년 해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이 무지 죽었거든. 네. 근데 이 해하고 병원년생들이 조금 안 맞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나만 그런지 모르겠네,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병호생들이 원래 좀 잘못하면 여기도 사고수 보이고요. 네. 관제구슬수 보여요. 교통사고수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 새차 샀다면 새차 망가지는 수 있고. 네. 좀 사고수가 좀 보여요. 네. 좀 보이고, 시비 관제수도 있고요. 원래는 성격도 많이 죽이셔야 돼요. 네. 55세들은 특히나. 경자년 해운으로 해서. 네. 이 상충이 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개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보면은 그런 사람 또 이렇게 사고수 보이고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병호생들이 몸수도 좀 칠 수도 있고요. 네. 몸이 좀 아프든가, 좀 아프든가, 좀 사고가 난다든가 예, 그런 게 조금 보입니다. 근데 4월달 운은 네. 그래도 4월달에는 교통사고수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아. 5월달에 그러니까는 지금 자꾸 4월달이네. 병력이 5월달 네. 모르는 게 자꾸 4월달로 나오네. 네, 윤사월. 윤사월이 네. 자꾸 나오네.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막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머, 큰일 났다. 이게 나 왜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네. 그러니까 6월달, 양력 6월달이잖아. 네. 6월달은 약한데요. 네. 양력 7월달이면 음력 5월달이거든.
병고생들은 양력 7월달 사고수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이달에도 조금 있는데 좀 약하고 다음 달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그래도 천연고생 말년으로는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말년운도 좋고 한데 여기가 병고생들이 인덕이 좀 없어요. 아, 인덕이 많이 없어요. 아. 내가 너무 잘나서 사람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거의 다 보면 병고생들이 좀 그런데 물론 자기 잘난 맛에 다들 삽니다. 그렇게. 네. 근데 그거를 주변의 환경에 어우러지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네. 맞죠. 그, 예, 예.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말년에는 좋아요. 잘 살아요. 말년에 가면 잘 사는 사람 많이 나와요. 여기 병고생들이. 병고생분들이요? 예, 예. 그래도 돈은 자기 돈은 다 챙겨서 사는 사람 없어도 내가 살림이 궁하다 해도 이 사람 몰래 자기 돈은 다 갖고 있어요. 네. 병고생들이. 그 돈복은 있어요. 아주 없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양띠. 30살 신미생 양띠요. 네. 이분들도 원래 4월달, 6월달, 양력 6월달에 운이 괜찮아요. 네. 예. 운이 거기도 평운으로 들어가고요. 직장 30살 신미생은 6월달에 약간의 성질수도 보이네. 네. 지금 지나갔잖아, 많이 달이요. 네. 올해 들어서. 성진수 보여요. 아, 성진수하고, 또, 시험, 합격 운도 있고요. 취직, 취업 운도 있고. 서른 살 신미생, 취업 운도 있고요. 새로운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이동수, 변동수 있으라 그랬어요. 네. 예. 그 4월달 운은, 좋게 들어옵니다. 일단은 이동을 해도 좋게 나가 이동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도 좋게 승진하고요. 좋은 자리로 예, 신미생 양띠생들은 윤사월이 그거 자꾸 하나 자꾸 양력 6월달에 좋아요. 나 매일이 안 고쳐져. 네, 아유 뭐 예. 평생을 선생님 음력 네. 기준으로 네. 말씀하시다가 아, 하려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네. 딴소리 하네. 시청자분들 헷갈릴까봐 선생님 이제 배려 차원에서 양력 6월로 이제 호명하시는 예, 6월로 거잖아요. 6월로 가게 되는데 네. 자꾸 입에서 4월달. 네, 아이 그거는 뭐 당연한 상황 예, 같아요. 어쩔 수가 없이 자꾸 나오네. 난 지금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 그래서 신미생들 4월달 오면 좋아요. 네. 네. 승진 운도 있고, 이때까지는 많이 참았는데, 운들이, 이 양띠 30살 신미생은 승진수, 직장에 취업 운세, 뭐, 이렇게 다 좋네요. 4월달 네. 시작이 좋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또 돈복도 있고요. 중년 말년 운도 좋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괜찮습니다. 아. 직장 운도 좋고, 취직 운도 네. 좋고, 연애 애인관, 연인 관계도 좋고, 네. 좋게 돌아요, 4월 달에. 다른 거 다 빼고, 4월 달에, 이제 음력 6월, 양력 6월 달에 네. 좋게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자고, 4월 달에. 안 돼, 안 돼. 이게 안 고쳐져. 그 다음에, 42살 김희생. 아, 왜 여기도 이렇게 고생이 많으라 그랬나? 여기도 천연 고생 많으라 그래서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는데요. 응? 이분들도 원래 운은 조금 약한데 네. 4월달 운은 괜찮아요. 4월달 운은 좋게 금전운이라든가 좋게 들어오는데 이분들도 양띠가 내년 43세 되잖아. 네. 그러면 내년에 운이 더 좋게 돌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조금 운이 약하시더라도 참고 견디시면 뭐 세월은 금방 갑니다. 그냥 네. 견디시면 크게 나쁠 운은 없고요. 42세가 크게 나쁠 운도 없고 크게 좋을 운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시고요. 응? 42세 말년 운세 좋으시고 예, 검전복도 괜찮아요. 근데 4월달 운도 괜찮은데 무난하게 넘어가라 그랬거든요. 조금만 올해만 잘 지나시면 내년부터는 운세가 대운 같은 게 들어옵니다. 양띠들이요. 43세, 네. 54세, 정미생. 54세 정미생. 야. 54세 정미생들도 참 부지런하고
어? 이기도 초년 고생 많고 중년 말년 복은 좋으라 그랬는데 부모의 덕도 없고 형제간 덕이 좀 많이 없으라 그랬어요. 54세 정미생. 네. 근데 양력 6월 달에 운은 괜찮아요. 괜찮고 원래 운도 7, 8월에 가서는 더 운이 좋고 네. 4월 달 운이 좋아요. 좋고 7, 8월에 가면 더 좋습니다. 이러면은 네. 가을에 가서도 좋으시고 내년 운세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정미생들이 조금 이렇게 건강 쪽에는 응? 건강 쪽에는 조금 안 좋을 게 보여요. 관절이나 허리나 팔다리 쑤시고 아픈 분이 좀 있으라 그랬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위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분들이 내가 정미생들 보니까 네. 뭐 또 이상하게 나온다. 좀 이렇게 이별수가 많으라 그랬어. 이별수요? 그러니까 54대 정미생 결혼해가지고 네. 그냥 한 가정을 계속 가는 게 못 가고 중간에 두 가정을 가지시는 분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혼수가 좀 있으라는 이별수가 이별수 이혼수 이별수가 54세 정미생들이 네. 이별수가 좀 있고요. 걔 중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외로워요. 외롭고 외로운 사주 외로운 사주를 갖고 타러 태어나고 인덕이 없어. 네. 미안합니다.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소리를 자꾸 나오네. 54세들이 조금 외로운 사주를 타고 났어요. 네. 근데 걔 중에는 또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다 그런 거 아니고 보니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혼자 있는 분이 많으라 그랬어. 네. 그래서 그래도 돈복은 있는데 금전에 복이 하나도 없.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싹 비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아니고 돈복은 중간 정도로 갑니다. 가는데 인복이 좀 없고요. 말년은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외롭고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좀 그런 게 많이 보이네요. 54세들이. 뭐 요즘에 뭐 보면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이 있기는 있더만. 네.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병호생들도 약간의 그런 게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한 번은 병호생도 한 번으로 일부 종사를 하면 힘드는 사주가 네. 병호생들이고요. 정미생도 그렇고. 정미생분도 그렇고요. 지금 두 띠를 봤잖아. 말띠하고 네. 양띠요. 그 중에서 병호생하고 정미생이 좀 그런 게 나오고. 아. 좀 외로워요. 네. 내가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괜찮다 해도 속으로 내면으로 갔을 때는 좀 외로워요. 네. 병호생하고 정미생 그 부분이에요. 딱 위아래 한 살 차이신데 또 비슷하시네요. 비슷해요. 띠는 달라도. 예. 네. 그 정미생은 그래도 성격이 별나고 독하지는 않는데 급하지는 네. 않는데 병호생은 급하죠. 아, 병호생 분들은 네, 좀 성격도 급하고 급하니까 원래 좀 조심하셔야 돼. 아. 성격을 죽여야 돼. 네, 그거는 뭐 비단 양력 6월뿐 아니라 필요 없어. 평소에 예, 예, 예.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네. 안 그러면 관제 구슬도 보이고 얽히고 설키라는 있어요. 네, 아플 수도 나오고요. 아. 병호생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또 하게 되네. 네, 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나옵니다 다. 네. 예. 아, 네. 선생님, 오늘 말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